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9절입니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시드니의 겨울 날씨, 물론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뼛속까지 시리는 그러한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는 한겨울 코트를 걸치고 다녔는데 아이들은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얘야 감기 걸린다. 제발 옷 좀 두껍게 입어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말 안 듣던 그 아이들이 나이 먹고 성인이 되자 요즘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두꺼운 옷을 잘 입고 다닙니다. 양떼를 돌보며 들짐승과 싸워서 이겼고 물맷돌로 모두가 두려워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전장마다 누비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 이제 그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나 봅니다.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늘 발이 시려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윗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이 계승 1순위였던 아도니아가 여러 고위 관료들과 군대 장관을 자기 거처로 초청합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았습니다. 성대한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죠. 이날 잔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온갖 아첨과 아부가 난무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경제부 총리 한 잔 받으시오. 자, 우리 국방부 장관도 한 잔 받으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들 세상이 오겠구나.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들의 꿈도 계획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